감자 캐고 난 자리에다가 호박씨를 심었더니, 얼마 전에 감자 캐고 호박씨를 심었는데, 호박이 순이 한 조각씩 심어놓은 데서 호박이 이렇게 나네요. 지금 이제 이 호박이 나오면은, 봐요. 감자 심은, 옥수수 옆에 감자 심은 감자 캔 자리에다가 이렇게 호박씨가 많이 남아서, 작년에 추수한 호박씨가 많이 남아서 이거 뿌려줬더니, 이번 비에 호박씨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. 이거 이제 또 가을 되면은, 11월 달쯤 되면은 이제 엄청 이런 게 굴러다니겠죠, 이 밭에. 감자 캔 자리에다가 이렇게 호박 심어놨더니, 좀 봐요. 저기 감자하고 이 옥수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섞어서 심었는데, 이제 감자는 얼마 전에 캤죠.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, 감자 캔 자리에다 이렇게 호박을 다문다문 이렇게 심어놨는데, 소복이 이번 비 맞고 올라왔네요. 이거 풀이고,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죠. 여기 막 올라오네요. 올라오는 게 보이죠. 참. 여기도 올라오네요. 아유, 참. 호박씨. 이건 이제 지금 자란 호박은 11월 달에 이제 애호박도 먹을 수도 있고, 익은 호박도 되고, 덜 익은 것은 이제 갈치 넣고 찌개 끓여도 좋고, 이건 이제 이번에 비올때 여기서 꺾어가지고 여기다 옮겨 심은 거예요. 모종값이 안 들죠, 이러면. 이것도 먼저 심은 것은 한 9월 10월부터 캐기 시작하고, 이제 요즘 심은 것은 11월 달에 거두면 돼요. 그러면 이제 고구마 추수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안 걸리고, 심여 심여 캐고, 옥수수도 한꺼번에 전부 심으면은 일손도 딸리고 저장 공간도 힘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먼저 심은 것을 먹으면서 가축 사료도 쓰면서, 그다음 씨앗을 또 그다음 뿌리면서 이렇게 세번 나눠서 뿌리는 게 좋아요. 그러면은 이제 옥수수도 이제 뭐 7, 8월에 추수하면서, 또뭐 6월 장마 때또 심어주면은, 또 9월, 12월, 11월 말까지 옥수수를 따죠. 부드러운 거, 찰옥수수. 호박도 마찬가지고 고구마도 그래요. 그냥 다른 사람 고구마 심는 시기라고 다 심어버리는데, 우리는 이 고구마를 늦게 심으면 늦게 먹고 일찍 심으면 일찍 먹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심어요. 이제 우리 부부가 이제 뭐 7, 80이 넘다 보니까 체력도 딸리고, 쉬며 쉬며 한 3분의 1을 먼저 심고, 거기서 순이 나오면 또 잘라서 그 다음 밭에 심고, 이제 그런 식이죠. 그리고 이제 작년에 고구마 심었던 데는 깨를 심고, 또 작년에 깨 심었던 데는 고구마를 심고, 그래서 종류가 다양해요, 이렇게.